없이 봐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봐도 엔딩 사랑을 라이브 안녕하세요 엔딩입니다. 이번 주에도 FTR랜드의 한글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이번 달 주제는 쇼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. 셋째 주의 표현은 계산 부탁해요. 계산 오네가이시마스. 쇼핑을 끝내고 계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. 그럼 함께 보실까요? 오늘 좋은 물건이 많아서 쇼핑하면 잘했어요. 근데 그렇게 많이 사면 젊은 얼마나 될까요? 여긴 벼룩시장이에요. 그렇게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. 계산 부탁해요. 아, 이쪽으로 주세요. 300만 원입니다. 네? 300만 원이요? 아,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? 아, 손님이 고르신 이 청바지는요. 빈티지 상품이고요. 이 운동화도 레어템이라서 비싸요. 아, 그럼 이 청바지랑 이 운동화는 관둘게요. 이거 계산 부탁해요. 이 다섯 개만요? 그럼 100만 원 되겠습니다. 네? 아직도 100만 원이요? 벼룩시장 맞죠? 아, 맞는데요. 손님이 고르신 상품은 다 빈티지 상품이라서요. 손님 눈이 좀 높으시네요. 아니, 네. 근데 재진 씨, 오늘 예산은 얼마 정도 있어요? 한 10만 원 정도요. 10만 원? 그럼 여기서 10만 원을 살 수 있는 거 찾아봐요. 아, 여기서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? 또 있죠, 또. 여기. 이 빈티지 양말이 딱 10만 원입니다, 딱. 그렇게 비싼 양말을 어떻게 사요? 그럼 저를 따라서 오늘의 표현을 발음해봐요. 계산 부탁해요. 계산 부탁해요. 계산 부탁해요의 부탁해요가 오네가이시마스라는 뜻입니다. 한국에서는 쇼핑백을 안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. 봉투 부탁해요. 봉투 부탁해요. 선물용으로 포장을 부탁할 수도 있어요. 포장 부탁해요. 포장 부탁해요. 따로따로 포장해 달라고 할 때도 있죠. 따로따로 부탁해요. 따로따로 부탁해요.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온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이거 부탁해요. 이 운동화는 친구 생일 선물이니까 상자에 넣어서 포장 부탁해요. 포장요? 알겠습니다. 다 같이 포장해도 되는 거죠? 아니요. 운동화만 해주시면 돼요. 이 셔츠랑 청바지는 제 거니까 따로따로 부탁해요. 하나씩 포장해 드릴게요. 아, 그럼 그쪽 손님 상품은 어떻게 드릴까요? 아, 제 건 포장 안 해도 돼요. 대신에 봉투 부탁해요. 봉투요? 알겠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계산은 같이 해드리면 되죠? 따로따로 부탁해요. 같이 부탁해요. 민아 씨, 미안해요. 제 것도 같이 사줘서 고마워요. 역시 민아 씨는 착한 남자예요. 아니,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. 에이, 째째한 소리 하지 말고 부탁해요. 계산은 같이. 네, 어떠세요? 계산할 때 부탁해요를 사용해서 제대로 부탁을 해보세요. 다음 주에는 이번 달 주제를 복습해봐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FTR랜드의 한글 라이브. 놓치지 마세요!